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여름 날씨 속에서 대구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 지역 오존 오염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 측정돼 오존 주의보를 내렸다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에 해제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 31.8도를 비롯해 칠곡 32.8도, 안동 31.3도, 포항 21.6도 등 1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등 27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덥겠고, 일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대가 최근 정년 퇴임한 교수를 관례를 깨고 명예교수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영남대는 지난 2월 말에 정년 퇴임한 정지창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통상 20년 이상 재임하면서 별다른 과오가 없었다면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관례를 깬 겁니다. 영남대는 정 교수가 영남대 재단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재단정상화 당시 정 교수가 대학 본부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영남대를 헌납했고 박정희 새마을정책대학원을 설립해 독재자를 미화하고 역사 왜곡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방침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 교수를 명예교수에서 배제한 것은 학원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남대는 단과대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정 교수의 명예교수 추대를 반대한 만큼 번복할 뜻이 없다고 밝혀 정 교수의 명예교수 배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대구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는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소통 노무현을 심다를 주제로 추모 사진전을 열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무현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부터는 대구 삼덕동 한 카페에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인문학 모임과 초청 강연 등의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보고 자녀에게 대구 국제학교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에서 열린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에너지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이전 공공기관들은 달구벌 재경학사 건립과 유아 보육시설 설치 등을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과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내린 재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온 전교조 소속 2명의 교사에게 올 초 경북교육청이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해 대구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각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재단 등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18명이 파견 수당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의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파견 수당으로 공무원 한 사람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일부 공무원들이 보고를 누락해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회원 3명이 독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몽골 유학생 등 19명과 함께 오늘 오전 9시 반쯤 독도에 도착해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구호를 3번 외치고 20여 분 뒤 독도를 떠났습니다.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일본 역사학계와 종교, 시민단체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제대로 된 역사 부교재를 만드는 등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대구 세계 차문화 축제 TX4가 엑스포에서 막이 올라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홍차와 우리나라 유기농 핵차는 물론 한방차와 기능성 차, 가공식품 등을 전시한 차 산업관과 공예산업관, 차 생활문화관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차 명상체험관도 운영되고 차 문화 발표와 차사랑 동요대회, 대한민국 한복 콘테스트 같은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서구청과 우리마을 교육공동체 폭력 없는 행복 만들기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한 우리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과 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신임원장 후보자 추천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역 출신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포스코 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김준환 씨를 신임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위원들은 김준환 씨가 내홍을 겪었던 대구경북연구원을 추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추천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제9대 원장을 선임합니다.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이 지역 학생 213명에게 올해 상반기 장학금 2억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따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70여 명을 뽑아 특별 장학금 5,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은행 장학문화재단은 1990년 설립 이후 110억 원의 기금을 모아 모두 56억 원의 장학금을 4,1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을, 홍지만 의원이 원내 공보부대표를, 안종범 의원이 정책위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구시 당위원장인 홍일학 의원이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영천시 최신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이 공장 내부 600여 제곱미터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하는 한편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롯데마트 유라점이 냉동 제품은 냉동 창고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냉동 갈치 5상자를 냉당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적발해 대구 동구청에 통보했고 동구청은 롯데마트 유라점에 다음 달 5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영하 20도에서 보관 중이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녹이는 과정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아침 8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이용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41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는 대구 일대 교회와 사찰, 웨딩 박람회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탤런트 유퉁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월 지인이 운영하는 포항의 모식당에 머물며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유 씨는 지난 1997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 3등급 한우 40kg을 거세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500만 원어치 한우의 등급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한우 유통업체 대표 35살 안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연매출이 60억 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우 등급을 속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가짜 경유 130만 리터, 시가 22억 원어치를 버스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김천 지역 시내 버스업체 대표 66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상무 김모 씨와 기름을 공급한 주유소 사장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조 씨의 주유소에서 경유만 거래한 것처럼 영수증을 받아 차액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고 김천 씨의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신청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에 지역구인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73살 어머니가 나무라자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때리고도 반성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6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인천에 사는 주부 최모 씨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17살 서모군 등 10대 4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가 67명에 피해액은 700만 원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공장 입구에 있던 기계 윤활유와 폐유가 든 드럼통을 훔친 혐의로 폐유 수거업자 50살 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60만 원 상당의 기계 윤활유와 폐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전국 아파트를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 5,7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1살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반지 등을 훔친 것을 비롯해 34차례에 걸쳐 전국의 11개 아파트에서 5,7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